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소방설비 전기 파트 중에서 축전지 충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는 충전이 되는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충전이 되는 건전지를 충전기에 넣어서 충전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축전지 충전 방식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부동 충전 방식과 회복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동 충전 방식과 회복 충전 방식은 소방설비기사 필기, 실기, 당부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기에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는 이 방식의 충전 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또는 설명을 해라 라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충전량이, 측정기 충전량이 변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축전지, 건전지, 충전이라는 건전지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부어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축전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려놨는데 충전기의 또 다른 가장 큰 역할은 AC,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축전지는 직류 상태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충전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준다. 그래서 이 부동 충전 방식에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해준다.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이제 충전기에 보충해줍니다. 완충을 해도 자연 방전이 있기 때문에 자연 방전된 양만큼 충전기가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용 부하 전류는 충전기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하가 있죠. 이 부하에 대해서 그 크지 않는 상용 부하에 대해서는 이제 충전기가 전류를 공급해주는데 일시적으로 큰 전류가, 대전류가 필요할 때는 충전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축전지에서 전류가 공급해서 이 부하의 전류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에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충전기, 축전지 부하가 있고 상용 부하 전류는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을 한다. 그리고 이 축전지는 항상 충전이 된다. 왜냐면 충전기에서 이제 AC에서 DC로 변환하고 나서 항상 충전이 되게끔 전류를 공급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축전지의 충전량은 항상 변화 없이 항상 완충되어 있다. 근데 그 자기 방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충전기가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용부하 역시 충전기에서 이제 전류가 충전기가 부담을 해주지만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을 한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회복 충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충전 방식은 과방전 상태인 축전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약전류로 장시간 충전 후 방전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과방전 상태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방전이라는 건 핸드폰을 예로 들면은 배터리가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충전량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방전 상태인 축전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약전류로 장시간 충전 후 약전류로 이 충전기에서 이 축전지로 약전류를 흘려서 장시간 충전 후 이 부하 쪽으로 다시 방전을 반복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축전지의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회복 충전 방식입니다. 일단 제가 그림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첫 번째 이 축전지로 약전류를 흘려야겠죠. 그러려면은 보시면 여기 스위치를 닫아서 이렇게만 이제 회로를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전기에서 축전지로 약전류를 흘려서 장시간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회로를 열고 이 부하와 이 축전지만 이 스위치를 닫아서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하게 돼서 이 충전된 전류가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하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에 있는 충전된 전류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방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충전기에서 이 축전지로 약전류를 다시 흐르게 돼서 흐르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부하 쪽으로 방전을 시킨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축전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방전 상태인 축전지의 기능 회복이 된다. 즉 핸드폰 배터리의 기능 회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 일단 먼저 충전기에서 축전지로 약전류를 흘린다. 흘리고 나서 다시 이 충전된 축전지에서 부하 쪽으로 전류를 보내서 방전을 시킨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이 축전지의 기능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 충전 방식과 회복 충전 방식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기억해야 될 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충전재는 건전재 충전 방식인데 이 충전재 충전 방식에는 부동 충전 방식과 회복 충전 방식이 있다. 부동 충전 방식은 충전기, 충전지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는 이 역할은 AC, 부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상용 부하 전류는 충전기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에도 자기 방전을 항상 보충해주고, 그러나 일시적인 대전류는 충전지가 부담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회복 충전 방식은 이 충전지의 가방전 상태의 충전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충전 방식인데, 처음에 약전류로 충전기에서 약전류로 흘러서 충전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전을 위해서 부하 쪽으로 이 충전지에서 전류를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시켜서 이 충전지의 기능 회복을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비상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